과미는 저스트 원희로 두드림 프로젝트에 선발된 7팀 중 가장 먼저 탐방을 떠나게 된 한림공구의 저스트 원 팀. 다음 움직여서 프리즘을 맞춰. 꿈꾸던 기업을 찾아 이론 수업에서부터 측량이 이루어지는 실무 현장까지 직접 경계 표지점도 설치하고 측량한 값을 바탕으로 측량 결과도까지 만들어 본 아이들. 우리가 왔다. 아이고, 지난밤부터 내리던 비가 아침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늘 GPS 측량하는 날인데 비 와서 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뭐 할지 좀 궁금해요. 대부분이 야외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이라 유독 날씨에 예민한 학생들인데요. 그런데 유찬아, 너 아까까지 걱정하던 그 친구 맞지? 너무 곤히 잠든 거 아니니? 드론 측량 촬영에 협조해 주실 어제 뵀던 우리 이미철 팀장님입니다. 잘 잤어? 반가워. 뭐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던 드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프레젠테이션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 우리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고 정말 너희들 학교 한림공원 가서 직접 촬영해서 그걸 후처리까지 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도록 할게. 그래서 세 번 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나 둘 셋.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L04에서 가장 체험하고 싶었던 그것, 바로 드론 측량인데요. 처음부터 값비싼 드론으로 배우고 연습할 수는 없겠죠? 4차 산업을 선도해가는 기업답게 훈련 방법도 스마트하게. 현실과 똑같이 생긴 가상현실에서 3D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드론 조종법을 배워봅니다. 게임처럼 맵 자체는 되게 쉬운 맵. 장애물 없이 하는 거를 이제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해보고 이렇게 와서 올라버립니다. 이게 천천히 한번 올리고. 생애 처음으로 드론 조종기를 잡아본 아이들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드론을 그렇지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돌아가는 게 보이지. 오, 민소야, 넌 표정부터 자신감이 넘친다. 응? 옛날 장난감 헬리콥터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서 앉으면. 네. 자, 드디어 마지막 민서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어떤 비행을 보여줄까요? 깔끔하잖아. 오호, 잘하고 있나 보. 잠깐만, 드론이 건물에 끼인 거 아니야? 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지금 제주도 전 지역을 좀 농촌 해가지고 제주도 전 지역을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촬영을 해서 뭐 작물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취득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조종하는 방법도 배웠겠다. 드론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볼까요? 민서 힘세요. 오, 1,000만 원. 오. 1,000만 원. 아직 하늘은 어둡지만 다행히 비는 그친 상황. 얘들아, 하늘도 너희의 탐방을 도와주나 보다. 오래간만에 학교 가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정말 기대되고. 저희 때랑 많이 달라있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흙밭이었거든요, 운동장이. 몇 년도에 졸업하신 거예요? 형이 59에 졸업생이야. 그러면 우린 67회. 난 67회. 50 졸업생. 난 68. 67? 형 67? 나? 너 67? 나? 나 67. 우리가 졸업할 때쯤 67. 몇 년? 얘들아, 그냥 선배님과 함께하는 것에 의의를 두자.
매일 오는 학교지만 오늘만큼은 새롭게 느껴집니다. 책가방을 메고 왔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 제가 아까 시뮬레이션 했던 드론이거든. 이거는 시뮬레이션 했던 드론이라서 아까 모양하고 똑같지? 네. 너희들이 한번 조립해 볼래? 그러면 일단 끼워서 누르고 누르고 세팅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띄우기만 하면 되겠죠? 잘 보네. 어, 돌지? 네. 이제 여기에서 천천히 쓱 올려봐. 천천히 쓱 올려봐. 천천히, 그렇지. 이러면 다리 올라가 이제. 똑같이 올라가. 아까 시뮬레이션 하는 거랑 똑같지? 네. 네. 그지? 똑같지, 똑같지? 그러면 편히 한번 조정해 볼래? 이제? 보면서? 그리고 더 높여. 더 쭉, 쭉 높여. 카메라 우리 보고 있어요. 네. 네. 직접 드론 조종까지. 와, 정말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언제 또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아까 우리가 드론 날린 거는 회전익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띄우고 내리고 돌고. 그러니까 날개가 돈다는 의미여서 회전익이지. 네. 이제 고정익으로 이용해서 날린 이거는 숙달된 그 파일럿 아니면은 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좀 이 너희 고등학교 조금 근방. 예. 요 근방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운동장이 저 반대편이지? 그러니까 저기. 저기에서 이제 끝나면은 자동으로 내려와. 비상 상황에서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기본적인 드론 조종은 원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 거고, 우리가 업무할 때는 자동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지금 자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 넓은 지역의 고정밀 항공 사진 측량에 활용된다는 고정익 드론. 프로펠러 조금만 정렬. 밑으로 좀. 자,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이제 날개가 비행기처럼 고정되어 있는 그런 드론은 이제 오늘 보기로 했었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돼가지고 살짝 못 봐가지고 아쉬워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드론을 직접 체험해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잘 나누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바람도 불고 하니까 이게 제어가 잘 안 되지만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고정이 못 날려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현장에서 일단은 사무실 들어가서 우리 또 후처리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이따가 좀 사무실에서 같이 보는 걸로. 허허, 비도 오고 고정익 드론도 못 날려보고 이래저래 울적한 마음을 노래로 달래보는데요. 처음 만져보는 드론을 직접 조종해보기까지 유독 긴장을 많이 했던 아이들. 아휴, 오늘도 참 많이 고생했다. 고생했어. 하지만 아직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측량한 사진을 데이터로 남겨야 하는데요. 아, 네, 이들이 좀 분명히 신기할 건데. 되게 잘 나왔지? 모양이 되게 창고도 돼 있고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돼 있고 요 같은 부분에는 돌담들도 그냥 이렇게 한눈에도 보이고. 사진같이 해서 이렇게 한 게 지금 다 3D야. 이거 자체가. 이게 지금 사진이 아니야.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본 박스 같지 않아? 요거? 드론? 드론 박스 같지? 네. 그지?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검정 색깔 물체가 세 명 있고, 그지? 네. 여기도 또 이상한 거 물체가, 물체 비슷한 게 하나 있지? 네. 아마 그 세웠던 거. 응, 이거는 세웠던 거, 맞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은 좌표들이랑 똑같이 일치하게 만든 거야. 일치하게.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했기 때문에 지적도를 얹어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사람의 접근이 힘든 곳도 이제 드론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항공 촬영으로 3D 지적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측량값을 구하면 끝! 캬, 이것이 바로 4차 산업이군요. 근데 애들도 애들이지만 선생님도 무척 신기해하는 것 같은데요. 심한 사고를 할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연수 가서
이제 이런 이제 사진 측량 방법이 있다는 것만 이제 보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하고 그 현장에서 한 거를 갖고 와서 이제 보는 거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많이 이제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결과물들을 보니까 어때요? 결과물들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직접 날려봐도 이제 잘 이게 진짜 잘 찍히고 있는 건가, 그냥 프로그램상으로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진짜 잘 찍힌 건가 싶었는데, 이제 결과물을 보니까 진짜 높이도 잘 찍혀져 있고 3D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 일반 그냥 지도와 달리 그 3D여가지고 건물 막 높이도 잴 수 있고 길이도 잴 수 있고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드론은 제가 직접 그 운전해봐서 재밌었습니다. 와, 끝났다! 끝났다! 야, 숙제해야 돼. 숙제나 하고 가자. 어잉? 끝났다고 신나게 뛰어갈 때는 언제고 여기서 뭐하니? 나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건지 마는 건지. 어어어 저기 저 친구 아니야 저 친구? 너 어디서 와? 저 시청 밑에 쪽에서 밥 먹으러 뭐 먹지? 야, 밥 밥 뭐 먹지? 밥 밥 밥 뭐 주변에 고기인가? 새로운 거? 고기 싼 데 갈래? 싼 거? 대패 삼겹살? 아,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이번 탐방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아유. 천천히들 먹어라, 채알라. 원래 고기로는 모자라 볶음밥까지. 아니 저기 근데 얘들아, 친구를 불렀으면 좀 챙겨줘야지. 약간 애들 방송에도 나오고 아직 나이가 18살인데 그런 거 나오는 거 좀 부럽고, 집에도 안 나오니까 또 약간 학교를 쉬는 거 좀 부럽거든요. 방학 때 한번 보게 싹 놀게 시청해서. 내일 학교 안 와? 내일? 아 내일 난 프로 방송인분한 또 방송 찍어야 돼. 수준이 다르다니까. 연예인. 그러니까 내일 보게. 아 내일 아니라 한 3일 뒤에 보게.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그냥 바로 뻗어버리기. 딱 그냥 하려고요. 오늘 공부 안 해? 오늘요? 아 원래 새벽에 공부 잘 되는 가지고. 새벽 감성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응? 고산 기상대? 저스트 원 팀이 기상대에는 무슨 일로? 어? 오늘 뭐 기상대에서 측량할 게 있나요? 오늘 우리 지적삼각점 기준점을 같이 우리 찾아보시고 GNSS 측량을 할 건데, 오늘 일정을 도와주실 GNSS 담당 김경현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경현입니다. 네. 그 월요일 날 장비 교육 받으셨죠? 저한테. 네. 교육 받으면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이 위치가 여기거든요. 저쪽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삼각점 위치도 보여드렸어요. 대충 위치는 아시겠죠? 삼각점은 우리나라 측량 기준인 국가 기준점 중 하나인데요. 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아니 근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건가요? 혹시 삼각점을 찾고 있는 중? 차트. 아하, 짜잔! 이것이 국토위치의 기준점인 삼각점입니다. 볼을 세워서 조표를 해놓은 거예요. 멀리서 볼 수 있게 위치를.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풀이 다 덮여버려가지고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걸 볼게요, 실시간으로. 자, 지금 좌표가 나왔죠. 실시간으로 좌표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좌표가 27947.20, 여긴 74. 자, 11695.6694, 30점 차이 나죠. 네.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삼각점 성과하고 지금 여기 있는 좌표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지금 통일된 우리가 통일된 제주도의 통일된 성과를 가지고 찍어 본 거하고 상학점 성과하고 실제로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죠. 네. 100년도 넘게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과 측량의 기준점이 되어준 삼각점. 이렇다면 우리나라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위에서 직접 네. 측량을 해보는 저스트원 친구들. 이야, 출세했네, 출세했어. 최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과거에 비해 활용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국토의 기준이 되어주고 있는 삼각점입니다. 이게 왜 학생들이 또 상학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상학점도 어쨌든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잘 보존해야 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기회를 통해서 많이 전파도 해주고 오름 올라가거나 어디 갔을 때 이런 지적 상학점을 보면서 관심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이제 국가 기준점을 설치 예정인데 이번에 그 삼각점을 찾은 그런 방법을 토대로 학교에서도 이제 써먹을 수 있어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워 조금은 익숙했던 지적 측량부터 날씨가 안 좋아 불안했었던 드론 측량, 국가 기준점인 삼각점 위에서 펼쳤던 GPS 측량까지 다양한 측량 방식을 보고 듣고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시간들. 아쉽기도 하지만 내일이 마지막인 만큼 내일은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 호텔 숙박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떠난다 생각하니까 살짝 씁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딱 이제 활기찬 모습으로 이제 미래에 꼭 여기 입사하겠다 해가지고 당장 포부를 밝히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마지막이니까 저랑 형들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104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큰 그런 눈에 띄는 학생들로 남고 싶어요. 어느덧 탐방의 마지막 날, 저스트 원 팀의 마지막 활동은 무엇일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괜찮았으면 저희가 좀 야외에서 최종 미션을 하면 될 텐데 하필 오늘 태풍이 오는 바람에 각자 한번 하고 싶은 거 토탈 세션 하고 싶다. 저요. 예, 실제 어떤 실제 학교에 어떤 점수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방송을 우리 LX 직원들이 보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점수로 주는 게 타당하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드릴 거니까 좀 긴장도 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것 같이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우리 마지막인데 열심히 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준비 시작! 여기 시간 있어요. 오늘의 미션, 체육관 안을 지적 측량하라. 세 명의 한 팀인 저스트 원 친구들에게 3인 1조로 이루어지는 지적 측량이 딱! 오케이. 방향! 세 사람의 합도 합이지만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진정한 1등이 될 수 있다. 여기 좀 무슨 점이 이거 좀 무슨 점이. 아니.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 타점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 주자. 타점만. 아니 뭐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막 선선 막 하고 막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될 걸. 어차피 얘네들은 가만히 서서 그냥 띡띡띡 하면 되고 난 왔다 갔다 예능이 해야 다 되는데 됐는데? 제일 쉬운 거 하면서. 예, 네, 그래요. 종료. 네, 한번 보시고. 관측은 다 됐죠? 예. 혹시 뭐 빠진 거나 누락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잘 되는지. 잘 되는지. 매 눈으로 학생들을 관찰하던 심사위원님들. 쉽게 1등을 선정하지 못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우승자는? 우리 심사위원 3명이 같이 인원을 많이 했습니다. 심사숙고했는데 네, 등수 점수를 줘야 되겠죠? 네. 3명이 같이 논의한 결과 1등은? 민서. 이야, 역시. 아, 역시. 자, 점수는? 자, 95점. 네. 세리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세리머니. 네. 댄스 시작. 세리머니 아직 1등인데. 모든 일을, 포를 잡든 기계를 잡든 뭘 하든 아주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조금씩 실수는 다 할 수 있는데, 이 현장에서는 항상
팀원들과 소통하는 그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측량 실습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일단 박수로 많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의 바른 우리 아이들 제주 지역 본부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그 30몇 년 다니면서 뭐 근데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후배들을 좀 챙겨서 이 후배들이 잘 됐을 때 그럴 때가 아마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를 꼭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이 기업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뭐 하여튼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꼭 공사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눈망울에서. 네. 우와, 현장 출신 본부장님답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4박 5일간의 두드림 탐방. 아이들의 꿈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저스트 원 팀의 탐방 마무리를 위해 L04 직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특별한 선물, 명예사원증.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어서 저희에게 직업 체험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1년 8개월 뒤에 꼭 들어와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2년 뒤에도 꼭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8개월 뒤에 꼭 이 명예 사원증이 진짜 사원증으로 바뀔 수 있게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주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고 진짜 감동이었고요. 이 사원증을 주신 만큼 좀 더 열심히 해서 합방식판을 살짝 했었는데 확고하게 해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너희들의 꿈을 원활하게 저스트 원 파이팅! 장조! 바로! 우리는 반드시 1등 한다! 중앙고 파이팅!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탐방. 게임 제작자를 꿈꾸는 학생들. 중앙고등학교의 옆자리 팀입니다. 3D 애니메이션과 VR 게임의 모든 것을 다루는 P기업을 찾은 아이들. 이곳에서는 또 어떤 탐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자리도 아닌, 자리도 아닌 옆자리! 파이팅!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학교에 컷! 한 번만 더 박수! 우리는 명예 정상으로 갈 수 있다! 화이팅!